눈이 보이는 뉴스 함께 살펴볼까요? MBN 골드의 황대현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시장 마감 상황을 한번 살짝 정리해보고 넘어갈까요? 일단 뭐 7월 이후에 꾸준한 상승을 좀 해왔던 부분인데 바로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850선 전후에서 약간은 이제 물량 소화가 좀 나타났다고 보는데 어제 그 흐름을 이렇게 볼 때는 지수보다는 시장의 흐름이 약간 그 중소형주의 패턴의 그 흐름이 나타나면서 뭐 각자 도생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이제 주가의 그 높낮이가 형성됐고 그래도 투자 심리가 그 안정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쌍끌이 매수가 좀 있었던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연준의 뭐 긴축금리 완화라든가 또는 중국의 추가 부양책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약간 호흡 조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종목 장세의 연출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빠른 순환매로 인해서 그동안 네. 소외됐었던 반도체 주식의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어제 특징 섹터는 뭡니까? 그렇죠. 이재용 그 부회장의 사면이 되면서 이제 뭔가 법적으로 이제 M&A 부분이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부각이 됐는데 어제 오랜만에 그 반도체 관련 그 중소형 부품주들의 탄력이 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그 파운드리 업종에서의 주가 탄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네페스가 한 7% 정도 그 반등이 되면서요. 시그네틱스라든가 또는 이제 하나마이크로 두산 그 테스나 이런 종목군들이 좀 따라가면서 반도체 부분에 그 낙폭과 대위의 첫 양봉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국제 유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도 보니까 90불 밑에 들어가면서 이런 항공 그 관련 업종들의 그 대한항공이라든가 또는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에어 같은 경우가 아주 급등을 좀 한 이런 그 모습을 좀 보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이슈 부분에서 그 반등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풍력 역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의 그 통과에 대한 흐름의 여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 이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상강 MNT의 독보적인 상승이 좀 보이고 어저께 동국 SNC도 주가 탄력이 좀 눈에 보였던 부분입니다. 반면에 이제 바이오 그 종목들은 그 하락했고 철강이라든가 사료 목재 바로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부분으로 주가의 그 하락이 좀 있으면서 약간은 어제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종목 장세 흐름이 연출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 장이 국회에서 연설을 했지만 바이오주들은 힘을 받지 못했고요. 네. 저희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자막에 인플레이션 관련주라고 나와서 혹시 새로운 또 테마가 나왔나 하실 텐데 인플레이션을 저희가 좀 잘못 기입했습니다. 자, 참고하십시오. 다음으로 돈이 보이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예, 일단 삼성만 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도 한다는 부분에서 바로 로봇 AI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그 현대 쪽에서 최근에 그 상당히 그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 AI 쪽에 집중적인 그 투자를 하면서 미래 먹거리로 좀 활용하고 있다는 뉴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보스턴 그 다이나믹스의 그 최근에 현대 그룹도 그 출자를 했습니다. 약 5,500억 정도 출자를 하면서 최근 로봇 플러스 AI 쪽에 그 집중을 좀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이나믹스는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현대그룹도 이러한 그 미래 먹거리로서의 로봇에 투자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최근에 그 예측을 볼 때 로봇 시장은 연평균 뭐 25년까지는 뭐 그 전체적으로 30%대 이상의 성장률에 대한 그 기대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현대그룹도 UAV뿐만 아니라 로보틱스 기반에서요. 이런 그 전체적인 그 모빌리티 부분에 그 현재 그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육성을 하겠다는 의지가 부각이 되면서 로봇 관련주는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삼성도 M&A 가능성이 그 나타나고 있고 현대도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러한 그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그렇다면 관련 뉴스에서 수혜를 보게 될까요? 예, 현대와 좀 관련된 그 종목들 이렇게 보면 그 아래 그 자막을 보면 STT 시스템즈라든가 그 바로 이제 그 산업용 로봇 부분에 그 자동화 시스템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푸른 기술이 이제 그 현대기아에 좀 납품을 하고 있죠. 또한 러셀이 로봇 무인차 부분에 그 생산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현대무비엑스는 계열사는 아니지만 현대그룹 계열사의 물류 자동화 부분을 좀 하고 있고요. 아지네스텍도 이제 스마트
이런 부분에 그 매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그중에서 한 종목은 보면은 일단은 라운테크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라운테크는 제조용 로봇, 산업용 로봇을 같이 하고 있는 그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그 진공 로봇 부분에서 상당히 그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 진공 로봇은 이제 나노라든가 미세화될수록 이러한 그 진공 로봇의 역할이 웨이퍼를 운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과거 이제 해외 경쟁사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진출했으면 거기에서 대체 상품으로서 부각될 쪽으로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낙폭이 상당히 컸던 부분이고요. 최근 이제 15,000원대 부근에서 주가 흐름들이 조금은 안정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15,100원대고요. 목표가는 16,700원대, 손절 라인은 13,900원대로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봇 섹터 중에서 탑픽을 라온테크로 선정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네. 저희 마침 그 정의선 회장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대모비스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요? 네. 어제 물적 분할 이슈가 그렇죠. 나오면서 주식시장에서 5% 정도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지금 장 출발 전에 오늘 장 시작하면 이 종목 정리해야 되느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물적 분할을 하면은 LG화학에서 우리가 그 신드롬이 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신드롬 우려감이 그렇죠. 있죠. 우려감. 그렇죠. 우려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 이런 현대모비스 물적 분할은 악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런 볼 때 대개 이제 5% 이상 어떻게 좀 빠져 5% 정도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이렇게 낙폭이 계속 진행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그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본 기업들이 같이 이제 뭉쳐져 있고 나눠지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바로 유상 증자나 이런 부분을 때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볼 때 그 추가적인 어떤 낙폭의 큰 흐름보다는 또 그 현대차 그룹의 어떤 그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부분이 그 상당히 그 쇼티지기 때문에 그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악재로 좀 보면 됩니다. 다만 이제 대개 이제 과거에도 물적 분할이라는 부분이 그 인적 분할과 다르게 좀 나타났던 부분은 주가 상승하는 데는 좀 시간 좀 걸리더라. 이런 것을 그 포인트로 두면서 접근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가져가도 괜찮고 하락이 더 이어지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적 분할에 우선 둘 거냐, 그 매출에 우선 둘 거냐 볼 때 제가 볼 때 어제 이제 아래꼬리가 강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치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밀렸다가 이렇게 종가에 좀 올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물적 분할은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을 줄 수 있겠고 앞으로 물적 분할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어제 그런 그 부분이 어저께 나왔던 부분이죠. 아니죠. 물적 분할을 한다는 시장의 네. 소문이 있었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 조회 공시를 통해서 확인된 바 없다. 네,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이 실제 이루어질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그렇죠. 모릅니다. 아직은 이제 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물적 분할의 소문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매출에 집중할 거냐 볼 때 실적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갖고 계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물적 분할 가능성은 낫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관련 소식은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소문이 나기 전까지 회사 측에서 직접 대응하지 않은 건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자, 회사 측에서 또 얘기가 확실한 좀 의견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돈이 보이는 뉴스. 다음은 또 어떤 이슈를 살펴볼까요? 잊혀진 원전이다 볼 수 있는데 원전 이제 다시 한번 기지개 킨다는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특히 이제 그 이집트 원전이 지난 4월 달에 계약 체결한다다가 좀 늦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다바 원전이 어느 정도 이제 본계약을 가능성이 이제 이달 말이던 현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 약 300억 달러 부분인데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특히 그것이 이제 늦어졌던 부분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악재라든가 특히 이제 이 주 사업자가 러시아의 그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약간 트러블이 있었던 부분이지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바라카 그 원전의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설계.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크게 좀 부각이 되면서 사막 쪽에서는 그래도 한국이 강하다라는 이런 뉴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K원전의 그 경쟁력이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제 한 60조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전체적으로 이제 체코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출살표를 던졌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또 다시 원전의 어떤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러한 얘기 중에 하는데 시간상 빨리 말씀드린다면 물론 이제 원전 쪽에서 가장 그 강력한 어떤 대장주라 볼 수 있는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최근 BHI 좀 움직였죠. 그래서 한전 포스코 설비 쪽이 있고요. 또 한전 기술도 원자로 개통의 어떤 그 포준 설계 부분을 갖고 있고요. 서전기전, 특히 이제 서전기전도 모양이 좋습니다. 한양 ENG도 최근 원자력 그 폐수 처리 설비 관련 부분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데 거기서 좀 안정적인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한전 기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재보다는 악재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한전 기술 매각 가능성에 이런 그 물량이 그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9월 달인데 아마 내년까지에 대한 어떤 그 약간 이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인은 이제 한전이 적자기 때문에 지분을 갖다가 이제 10% 이상 좀 매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향후에는 민영화에 대한 어떤 그 초석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도리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호재 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집트발 어떤 그 본 계약이 체결됐을 때 주가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래서 특히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기술력이 뛰어난 부분이 한전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 이제 그 아까 제 잊혀진 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그 전체적으로 주가들이 이제 낙폭가대 이후에 어떤 반전에 대한 그 기대가 서서히 좀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매매 전략 말씀드릴게요. 매수가는 72,500원대, 목표가는 80,000원대, 손절 라인은 67,900원대로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투자 포인트 중에요. 한국전력의 이제 지분 매각이 있으면 블록델로 인해서 수급의 출렁임이 생기면 그렇죠. 주가는 빠지지 않을까요? 네, 일반론적으로 블록딜은 주가가 좀 밀립니다. 그냥 싸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그 부담감을 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한전 기술이 앞으로 우리나라 원자력이 발전되던 대기업이든지 누가 사모 펀드도 가져갈 수 있지만 이런 대기업으로 넘길 수도 있다고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현재 한전 기술의 그 설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 가장 이제 그 우려하는 게 이런 그 매각 부분에 물량 부분에 그 출해 보는데 그건 일시적 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블록들이 나와도 소화 가능하다. 네. 자, 좋습니다. 저희 한전 기술까지 들어봤습니다. 혹시 오늘 무료 방송 예정 있으십니까? 예. 오늘도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탑픽 종목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어떻게 이제 그 계좌 잔고의 그 총수익을 얻어 갈 수 있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밤 8시에 하니까 많이 참석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 8시에 무료 방송 하신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MBN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